다이빙 해보신 적 있으세요? 다이빙 다리 위에서 쪄내려봤어요. 시골에서 아니 시골에서 아니 시골에서 맞아 뭐라고 아니 다리 위에서 빼내리면 안 되는데 우리 시골에서 있잖아요. 동무님도 되게 잘한다. 너 바위 위에서 떼내릴지 저 다리 위에서도 떼내릴 수 있어? 하지!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. 그 다리가 그때 제 기억으로 한 10m 정도 됐어요. 10m요? 네, 네. 그래서 거기에서 떼내려보고 발로 떼내려. 네. 자, 홍고치님 어디 계세요? 오셨어요? 아, 오셨네요. 홍고치님. 아, 네. 박수하시고요. 선생님, 우리 그 다른 김병만 선수가 자격증을 세 개가 있습니다. 다이빙만. 네. 프리 다이빙. 네. 그리고 스카이 다이빙. 어.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. 스쿠버 다이빙. 네. 이 다이빙 세 가지를 다 잘하는데 이 수영 다이빙은 네. 연관성이 좀 있습니까? 공중에서 뛰어내려 가는 친구인데. 높이에 대한 공포는 일단 없으시고 어때요? 물에 대한 공포도 전혀 없으시니까 전문적인 기술만 배우시면 훨씬 빠르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뛰어내리는 거에 공포가 없다. 그러면 네. 1m 말고 바로 10m로 도전하면 일단은 그냥 헤드 다이빙이 아닙니까? 네. 다리로 떨어지는. 아, 그러면 오미 한 번만 뛰어보고 자세가 웬만큼 나와지시면 바로 10m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와, 다리 들고 5m 바로 갑니다. 네, 자세는 따라 일단 공포가 없으시기 때문에 물에 대한 높이에 대한 그러면 5미 정도는 올라가서 거의 바닥처럼 보일 수 있고 정도는 그렇죠. 이렇게 코치님이 이런 말씀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. 제가 사실 한번 오실 건데 아우 정말 운동을 했었어야 돼. 그래요?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진짜로 무섭죠? 네. 그렇죠? 예. 참 진짜는 참 다른 것 같은데 근데 홍고치님께서 우리 다리 기백만 처음 보죠? 예. 네. 아마 오늘 잠시 뒤에 있을 그 지상훈련에서 네. 운동신경을 보고 네. 아마 놀라움 이상의 어떤 경악을 금치 못할 겁니다. 네. 그러면 이럴 때면 뭐 운동신경을 한번 가볍게 체조 보전으로 운동 예 네, 가볍게 이제 기본 근력을 한번 보여주면 되고 뭐. 아 물구나무요? 네 그냥? 이런 거는 기본 허리 와 뭐야? 이거 담력 부분에서는 우리 현중대 달인데 우리 김현중 왜 어떻습니까? 어떠냐고요? 담력. 병만 씨는 진짜 밀려서 그냥 하실 것 같아요. 우리 현중이는? 아껴야 돼요. 아. 이게 밀어붙여갖고는 안 돼요. 아. 그리고 병만 씨 같은 경우는 병만 씨는 오늘 하루 용이거든요. 밀어붙여. 1인용이에요? 1인용. 아니 그 실내 여기 옆에 수영장 다이빙 안 봤죠 아직? 네네. 그냥 지금 느낌적으로 상상해보세요. 10m 높이가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물은 수심 5m니까 안전합니다. 네네. 한 방에 뛰어내릴 자신 있습니까?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물속도 타고요. 5m 수심이 네. 그러니까 15m예요. 그 보면 네네네. 거의. 아, 그것도 너무 기대가 되고. 아니, 괜찮네. 그러면 이제 한 번. 7월 11일 날 그럼 시합도 같이 이렇게 참여하시죠. 7월 11일이요? 7월 11일입니다. 그럼 제가 6월 21일 날 예. 정글을 가서 정글 갔다가 7월 8일 날 오거든요. 예예. 그러면 제 연습 시간은 요거하고 거의 반도 안 되는데 얼마 연습도 못 하는데 그냥 해요. 오늘. 그러냐? 스케줄을 지켜. 오케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 진짜. 예, 아주 약속하시고 에이스는 7월 11일 날. 예. 아이 감사합니다. 박수 하나요. 야, 아껴주세요 이제. 이제 1인형 아닙니다. 네. 우리 시합을 같이 참여해야 될 네. 네, 우리 가족입니다. 네. 자, 우리 가족으로서 시합에신 이번에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7월 11일 날 김천 다이빙 마스터스 대회입니다. 네. 어떻게?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야, 자 그럼 이제 지상 올려 첫 번째 이제 어떤 올려를 해야 됩니까 우리 새로운 친구 우리 김병만 친구랑 함께 네 일단 서킷 운동이라고 이제 다이빙의 기본 이거는 좀 빠른 동작과 유연성이 좀 있어야 되고 선생님 하는 자세 보고 이제 먼저 시도 한번 해보시고 따라 해보기 가슴 닫기 당겨서 바로 점프 이거 아까 우리 군대 썼던 건데 이게 이제 V 복근입니다 와 이거 힘든데
이게 허리 힘 강화, 다리 힘 주는 운동. 그 다음에 요 동작.